안녕하세요. SKT 티원 탑솔로 허승훈 훈이로 활동 중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즌 첫 승이 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최대한 열심히 메타 적응도 하고 있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습량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팀원들이랑 그냥 으쌰으쌰해서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탑 으샤는요, 제가 정말 아끼는 픽이고요. 물론 솔로 랭크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픽인데 이제 합법적으로 솔로 랭크에서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제가 캐넨 카운터로 탑 루시안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연습에서도 많이 연습했고 스크림에서도 그리고 MSI에서도 진짜 연습했어요, 확실히. 근데 모든 팀들이 캐넨을 밴하는 바람에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저는 그냥. 그리고 탑 루시안은 픽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서 기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AD 캐넨의 장점이 스플릿 주도권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스플릿 주도권이 없어지면 그 챔피언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냥 루시안이 그걸 다 카운터로 치는 것 같아요. 그냥 한타에서도 사거리 차이 있고 그리고 그냥 스플릿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AD 캐넨도 한타를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서 카운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잘했고요. 근데 저희 팀원들이 세수원이 텔 있다는데 저는 텔 없고 그때 싸워가지고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한타에서 저희 포커싱도 좀 안 좋았고 그냥 초반에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이제 큰 실수다 보니까 막 코르키한테 코드라킬 준 게 솔직히 게임 판도를 거의 뒤집혔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주도권이 나가서 그 이후로부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진 이유 중에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어요. 잘 그냥 핑계라면 핑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 그냥 오자마자 귀국 일주일 하자마자 바로 대회 있고 메타 적응도 안 된 상태. 왜냐면 MSI랑 또 서머랑 패치 노트가 두 개나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탱커 변화 뭐 이것저것 다 변화되는데 뭐 심지어 전령 패치 이런 것도 다 됐는데 저희가 와서 삼성전 전에 연습을 거의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그래도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다시 나중에 서머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그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뭐 딱히 예전부터 좀 별로 안 질 것 같아요. 그냥 저만 제가 할 일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롱주가 요즘 이기어서 재밌게 게임하고 있을 텐데 그 사기를 좀 꺾고 싶습니다. 저희 연습도 롱주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적응만 하고 오늘처럼 나오면서 실수 좀만 줄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Hi, this is Huni, and I just used Lucian in competitive. So I think just picking Lucian is not horrible, and just it was not bad, man. It was well. So I don't really care. And I will be back with top Lucian again. Thank you. 안녕하세요. 루시안을 방금 사용하고 온 훈이라고 합니다. 루시안은 나쁜 픽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솔로 랭크에서 애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인전 굉장히 세고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루시안 근데 굉장히 어려운 챔프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요즘 SKT T1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솔직히 힘겹게 이긴 것 같아요. 쉽게 이기지 못하고 첫 경기는 깔끔했다 쳐도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 좀 다시 완벽한 SKT 그런 모습을 다시 돌려놓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